그 높은 때도 막, 아, 매장다. 천식이로. 그래서. 네, 지금까지. 네, 대단히 감동을 주더라고요. 아, 감동 차겠다. 끝까지 지키자. 뭐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부담을 많이 받아서 아, 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전반이 끝나기 전에 교훈이가 또 골 넣은 거예요. 전반이 끝나고 아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겨야 산다. 뭐 또 골 넣어주길래 아 지켜야겠다. 어? 이건 기회다. 또 먹더라고요. 근데 뭐 유용한 찬스 오긴 왔는데 그렇게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꼭 이겨야 된다. 꼭 내가 실수했던 거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집중하고, 뭐, 어려운 것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페널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했잖아요, 뭐. 근데 대안이 가운데를 주더라고. 아, 가운데 차겠다. 끝까지 지키자. 뭐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이제, 어떤 운이 좋게 제 생각대로 구조가 온 것 같아요. 부담을, 실수를 했던 걸 좀 많이 하려고,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맡았던 포지션이 골키퍼인 거예요? 네. 가장 많이 감독이 그러더라고. 손보다는 뭘 골키퍼 해야 돼. 아, 그냥 그럼 감독님이 안서 네. 하신 거예요? 네. 왠지 뭐가 몰랐죠, 골키퍼. 그냥 축가에 좋아서 갔는데, 손보다니, 너는 솔직히 골키퍼 잘하겠다. 그냥 그들 골키퍼 하는 생각, 계속 생각.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생각 받았어요, 그냥. 지금 뭐, 그때는, 그냥 뽑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막는 게 좋고,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막 잘한다, 어린 마음에 잘한다, 잘한다니까 너무 그게 좋았어요. 나를 뭐 이렇게 지켜주시고, 애들도 와,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내 잘한다. 천식이로. 그래서. 네, 지금까지. 고등학교 당연히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제가 신체급이 좋았으면 프로도 마음속에 가봤을 텐데, 제가 신체급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때는 더 잘하고 더 있었으니까 프로 생각 안 했어요. 왜 뛰어나는 일도 아니고. 대학을 갔는데, 감독님도 잘 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1학년 때 게임 뛰고, 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제, 그때 좀 그게 있어요. 대학 때, 이제 프로에서 오라고 한다 이렇게 몇 군데 있었는데, 집이 좀 어려웠어요, 시골 사니까. 그쪽에 뭐, 다 그렇습니다. 빨리 프로가 좀 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학교 사는 걔가 어떻게 못 가겠어요. 그리고, 또 미포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전국에 이제 상무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대학생활에 동기가 2년도 같이 막 이렇게 같이 쓴 친구인데 아, 전국에서 너무 잘하다고 하는 거야. 난 치셨는데 미치겠는 거야.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자신 있는데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저도 뭐 프로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없는데 저 실업 때 대학 때 실업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로랑 실험하고 수준 차이나 또 이런 대접, 선수 대접 차이가 많이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너무, 근데 실험에서 또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여기 지금 경남에 포켓포츠 하시는 유진의 코치님 그분이 항상 하신 말이 있어요. 저한테. 항상 뭘 해도 너는 프로 관련이니까 여기 저지 맞는다. 항상. 또, 난 여기 있으면 아니라 항상 멋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여기 있으면 아니라 나는 프로 관련이야. 실험을 하는 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나태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뭐, 프로처럼 목표의식이 있구나? 뭐 그런 선수는 솔직히 많이 없어요. 실험이라는 것이. 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어쨌든 다 은퇴한 나이 많이 드신 분을 모시고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거라 힘든 거 하고 지금 보자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때가 실험한 거 뭐 프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실험 선택한 거 뭐, 그때는 그게 최우선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안 됐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좋았을 때는 프로 와서 첫 게임 이겼을 때 진짜 날아가는 거였어요. 맞아. 진짜 그때 너무 긴장했었어요. 그 아마 선수는 다 그런 걸 몰라도 저는 시작하다 이제 프로를 쳐봤잖아요. 첫 게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동장 가는데 핸드폰을 쥐고 있어. 주둥이 땅에 툭 떨어져.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잘하는 거. 아 그냥 뭐 심지어 한 하신 의미는 주둥이 긴장을 한 거였어요. 와 우리는 뒤돌아 탁 때려. 괜찮다. 한 번 뛰고 나서 답답했다. 그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는 대학교 때 그 카페 가면 올리버 칸 동생 많아요. 꽃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좀 따라했어요. 제가 올리버는 뭐 가방 주면 발로 막는다나 꿀을 데려와서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그 동생을 보고 따라하는데 저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좀 제가 소질이 있나 봐요. 그런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 많아요. 정말로 저희 대학교 때도 정말 아 진짜 지독하다 이 사람 이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공 못해요. 자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발산할 수 있는 정말 성취하는데도. 근데 저는 희한하게 운동을 하면 잘 되고 내가 이런 운동을 하죠? 다음날 이 상황을 막아서 희한하게 그런 게 있나요? 운이 좋은 건가 왜? 운동할 때 제가 강원에 있을 때는 지금 이제 김건배 프로가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키 영어죠. 정말 키가 하는 이거 쪽팔려 가르쳐달라고요. 쪽팔려 그런 게 멋있어요. 팍팍 때리는 게 발리킥 이게 전 그런 게 좀 약했거든요. 정확도가 없어요. 발리킥 어깨 보고 정말 많이 발리킥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보다 좋은 게 있으면 빨리 땡겨라고 해요. 후배들 아니 좋은 것 같으면 배우려고 정혁이 형님한테도 지금 뭐 타피 안 찼는데 정말 뭐 다 치는 거 그래도 뭐 태민은 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박태민 선수는 근무 5년 후배라 치는 것보다는 제가 많이 부르세요. 다 치네요. 특히 또 뻐키 교양은 또 같은 포지션이니까 뭐 정혁이랑 후배들 정혁이 또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한 분이 이렇게 어린 애들이 다 치고 살려가요. 그럼 같은 포지션이 후배들은 자주 만나는 편이세요? 뭐 성규랑은 매일 같이 살려가시니까 저희는 나가니까 좀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는 숙소가 이렇게 많이 안 되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오면 이제 저쪽 승기 운동에서 하면 성기 방에서 제가 쉬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많이 친해졌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 이제 팀이 이제 자리 잡아가니까 요즘에도 팬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스포츠진도 많이 늘어나고 막 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희는 좀 잘 자신 있으니까 또 저희가 가장 힘들 때 응원해주실 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원정을 갔는데도 어디지? 경남 가는데 오시더라고요. 원정까지 많이 힘드시겠어요. 또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보면서도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 제 택시는 거라고 게임이 좋은 모습 보이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마지막으로 계속 보여주세요.